좀 바뀌어졌네. 신랑신부의 동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신부 입장! 이제 혼인하려는 이들을 주님께서 자애로이 감독하시어 주님의 이 종들이 평생 하나가 되도록 거룩한 교회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간청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녀의 결합을 바라셨으니 혼인 계약으로 맺어지는 하느님의 종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기 앞에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짖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옥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주례 사제 강론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러분은 오늘 좀 별난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한 사람인데 신부가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부는 오늘의 주인공 구소영 수산나양이고 다른 한 신부는 천주교 마산교구 원로사제 구병진 신부 저입니다. 오늘 제 동생 신부 구성진 신부님도 거창에 계신데 거창 본당 신부인데 거창에 봉쇄령이 내려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서 신부가 세 사람 될 뻔했는데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결혼 주례를 맡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가 다 천주교 신자이고 특히 신부인 구소영 수산나 양의 부모님이 제 동생 부부 구명진 프란치스코 강경옥 요세피나 가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혼인하는 신랑 최창렬 다니엘 군은 마산 봉덕초등학교와 창신중학교, 창원기계공고와 마산대학 로봇자동학과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서는 육군공격헬기무장사로서 군복무를 피하였으며 2012년 2월에 삼성전기에 입사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키가 185cm인 미남 청년으로서 홀로 되신 어머님 황순례 여사와 남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신부 구소영 수산나양은 부산 낙동초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구경보건고등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광해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고교 3학년 때에는 전교 학생회장도 역임하는 등 활동적이며 사교적인 성격으로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 일가 친척 그리고 만당하신 학예 교우 여러분께 하느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참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한상의 신혼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참 행복한 부부가 되는 천주교회의 결혼관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천주교회 결혼에는 네 가지 특성 내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의 원칙은 혼인의 단일성이라 합니다. 일부 일처주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옛날에는 일부 다처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회 풍습도 있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양반들도 여러 촉을 거느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회는 혼인의 단일성, 일부 일처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입니다. 천정배필이란 뜻입니다. 하늘이 정해줬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혼인에 관해서는 우리 천주교회만 엄격하게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번 혼인하면 불가해소다. 세 번째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네 가지 원칙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25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도 남편을 그리스도 모시듯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두 분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였습니다. 풋사랑입니다. 과일도 그렇지만 사랑도 익어야 제맛이 납니다. 부디 수십 년의 풍상을 함께하며 제대로 무르익은 사랑과일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 여깁니다. 감정, feeling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 feeling이 아니라 사랑은
의무입니다. I love you는 I will love you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을 저녁답에 했다 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옛날에는 서로 오고 가는 길이 멀어서 아침 일찍 서둘러도 저녁쯤에야 신랑 측 사람들이 도착해서 해질녘부터 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혼의 혼자는 계진여변의 해질녘 혼, 황혼할 때의 그 혼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습이 일단이 그대로 남아서 대낮쯤에도 일곱 개의 촛불을 켜놓습니다. 양쪽으로. 잘 아시다시피 결혼을 다른 말로 화촉을 밝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두 사람의 결혼은 영혼할 때의 혼자로 바꿔야 합니다. 황혼할 때 계진여변의 황혼 해진여의 혼, 그 혼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할 때 혼자로 바꾸어서 신랑 신부의 두 혼을 하나로 묶는 결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글 발음으로는 똑같은 결혼이지만 혼을 하나로 묶는 결혼, 몸만 하나로 섞는 것이 아니라 두 생명의 혼을 하나로 힘차게 묶는 결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격, 영혼, 정신, 마음, 생명, 개성, 자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죠.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결혼의 네 가지 원칙 중에 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단의 원칙입니다. 제단, 여기가 제단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성당의 중심이 이 제단이듯 두 분 가정의 중심도 기도, 감사의 제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함께하는 기도는 이 가정을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의 작은 배에 두 사람이 함께 타고 높은 파도가 이는 망망대해로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잘못 접거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중심을 잘못 잡으면 자칫 배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가라앉기 쉽상입니다. 신랑 신부 두 분이 격한 풍랑이 이는 망망대해를 무사히 넘는 그날까지 부단히 기도하고 혼연일치하면서 배의 중심을 잘 잡고 노를 저어가는 행복한 부부, 후손이 번성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워 오늘까지 고생하신 양가 부모님, 일가 친척 여러분에게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 예식인 혼인 예식이 있겠습니다. 양측 증인 두 분은 제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오늘 이 성당에 함께 온 것은 교회의 성직자와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이 혼인하려는 뜻을 주님께 엄숙히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분에게 부부 사랑의 복을 넘치도록 내리실 것이고 일찍이 거룩한 세리로 축성하신 두 분을 오늘 특별히 혼인성사로 풍요롭고 굳건하게 하시어 두 분이 한평생 신의를 지키며 혼인생활의 모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신랑 최창렬 다니엘 군과 신부 구서영 수산나야는 어떠한 강박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거룩한 혼인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니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밝히십시오. 나 최창렬 다니엘은 당신을 아내로 받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의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구소영 수산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밝힌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신의 표지로 서로 주고받는 이 반지에 주님 친히 감복하소서. 아멘. 나의 사랑과 신의 지켜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나의 사랑과 신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랑으로 최창렬 다니엘 군과 우서영 수산나 양을 부부로 맺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신혼부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혼부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제 가정에 복을 내려 주소서. 주님, 이 신혼부부에게 온전한 사랑과 평화를 내리시어 덕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신혼부부의 이웃과 친척들 그리고 도움을 준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께서는 모든 부부들에게 혼인 성사의 은혜를 새로이 내려주소서. 부부에게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강복으로 부요해진 이들이 어떠한 괴로움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의리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부가 혼인계약을 달가운 멍에로 받아들여 화목하게 하시고 풀 수 없는 평화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혼인의 결실로 주님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사람이 태어나 세상을 빛내고 세례로 다시 태어나 교회를 자라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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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종을 자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오늘 혼인하기까지 이끌어주신 최창렬 다니엘 군과 구소영 수산나도 생각하소서. 이 신혼 부부가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서로 사랑하며 길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부유롭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헌인한 주님의 이 종들에게 주님께서 자애로이 강복하시고 거룩한 계약으로 맺어주신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로서 오롯한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도록 정성을 다하여 청합시다. 신랑 신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주의 기원을 마련하시고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드시어 남자에게 여자를 불가분의 내조자로 세우셨나이다. 그리하여 남녀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결코 갈릴 수 없음을 가르치시고 부부의 인연을 순고한 성사로 축성하시어 이 혼인 계약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성사를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이를 원죄의 벌로도 홍수의 심판으로도 거두지 않으셨으니 혼인으로 맺어져 하느님의 강복을 청하는 이 종들을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들 마음에 부어주시며 부부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하느님의 딸 구소영 수산나에게는 사랑과 평화의 은총을 내리시어 성령에서 칭송하는 거룩한 부인들을 언제나 본받으며 살게 하소서.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믿고 대등한 반려자로 여기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마땅히 존경하고 위해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은 이 종들이 언제나 신앙에 충실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성실한 혼인 생활로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고 복음의 힘입어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덕망이 높은 부모가 되어 그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로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앙하신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주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모두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옵니다. 신랑 신부는 무릎을 꿇으시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은 성체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성체를 모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섭리로 마련하신 혼인을 이 지사의 은총으로 자애로이 보살피시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이 신혼 부부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거룩하고 화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신랑의 축하 받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이 부부를 반가이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
항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신랑 신부의 행진이 끝난 후 사진 촬영이 이곳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사진 촬영을 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먼저 양가 부모님께 그리고 내빈 친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인사할 때마다 축하와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신랑 신부는 먼저 신부 부모님을 향해 서 주십시오. 부모님께 인사. 신랑 부모님을 향해 서주십시오. 부모님께 인사. 내빈 친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이제 신랑 신부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동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다!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행진! 너무 예쁘다. 아름다운 신부.
다니엘도 멋져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한 조금씩 스타일하겠습니다. 예. 네. 포즈. 넥타이 툭 떨어졌어요. 바로 해주세요. 바로. 넥타이. 넥타이. 셋에 맞춰가지고 감으시면 안 되고.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한번더 하나, 둘, 셋. 예. 하셨습니다. 그대로 세. 그렇다.